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 소방 지부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적체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소방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 조정과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 구급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